레인보우 식스 시즌 버스 손 코리아컵 9월 3주차 그 결승전 경기 팀 멘티스 FPS와 팀 BSD의 경기이고요. 맵은 다시 한번 북경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보였던 거긴 하지만 BST 그리고 UR 같은 경우는 이제 2층 무기고와 이 아래쪽 환기실이라는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았는데 멘티스가 그것을 찔러주면서 잘 알려진 이 두 개의 방어 지점을 잘 찔러주면서 또 자신들 방어에서는 새로운 방어 지점들을 보여줄지. 자, 그리고 몽타뉴를 아예 제거하면서 탱커 선수의 몽타뉴를 아예 선택지에서 제거를 버립니다. 그렇죠. 뭐 라이언은 공용적으로 함께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밴이 되었고 몽타뉴 함께 밴이 되면서 그 다음 밴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뭐 미라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와는 다르게 미라가 빠지면서 클래시라는 픽이 열리긴 하는데 BST가 빼줄 것인지. BST 같은 경우에서 그냥 발키리를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까 그렇죠. 제거했던 것처럼 발키리를 제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발키리를 통한 운용력이 굉장히 좋은 멘티스 FPS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본인들이 또다시 한번 클래시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이번에도 탱커 선수가 클래시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헤디 선수도 카피탕을 바로 전면부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은 클래시를 빼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또 카운터픽을 함께 운영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섯 번째 선택은 펄셋을 리전으로 바꿔주는 BST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실 도깨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카피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제 뭐 클래시를 어느 정도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오퍼레이터이기도 하거니와 뭐 더군다나 이제 연막 화살까지 ADS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 원하는 선택 지점 안에 정확히 꽂아 넣으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한다면은 카피탄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일단 뭐 카피탕이 워낙 또 좋은 요원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전 경기에서 말씀해주신 거지만 또 어느 정도 도깨비에 대치제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클래시에 대한 카운터로 바꿀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도 클래시를 고집해주고 있는 탱커 선수이긴 한데 일단 BST 2층에서부터 자신들의 방어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에코와 마에스트로 함께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아마 상대적으로 경기를 일찍 끝냈던 멘티스 FPS 선수들 이미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월샷 한번 노려보지만 실패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악의 눈을 제거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대처의 EMP를 통해서 순식간에 에코 드론까지 무력하고 본인들의 설치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가 이동식 방패와 함께 무기고 로크 쪽에 대기해주고 있고 엠비테노 선수도 천천히 우리 무기고 쪽으로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드론 오니스 선수가 넣어주고 있죠. 서마이트 작업 뭐 간단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열려버린 벽 클래시가 계속 봐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 카피탄을 불러와서 일순간적으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이전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클래시 약간의 데미지. 자, 진탄. 아, 그 사이에 가젯의 연계가 너무 잘 들어가면서 체력이 쭉 빠져버리는 클래시. 그렇죠. 뭐 진탄을 통한 이제 패링 되었을 때 사격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앞서서 카피탕의 지식 화살까지 활용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이 이루지 않았고 다시 체력 50으로 복귀한 데 성공을 하는 탱커 선수. 일단 리셋이 되었지만 계속 가젯을 좀 소모시키긴 했어도 이제는 거의 반응 빠르게 하지 못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체력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스를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 대놓고 무기고 쪽으로만 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티스 FPS에서도 뭐 본인들이 확고한 전략을 가진 건 좋지만은 너무 좀 어린 선 전략을 띄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네요.
저 계약해서 대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지식 아 그리고 지식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잘못 들어갔지만 저 그래도 어쨌든간 방어팀 잡아냈습니다. 5대3으로 수적인 우위 자랑하고 있는 멘티스 추가적인 푸시가 이어질지 섬광탄 두 번 피해주고요. 아 그 세 번째 맞아버리는 리전 잘 들어왔습니다. 1킬 설치. 2킬 설치 들어가는 서마이트. 자 하지만 넬로 선수가 그렇죠 마지막에 사무실로 돌아주는 선택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측면에서 흔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시선 끌어주다가 돌아가주는 선택 정말 깔끔히 넣어주면서 멘티스 일단 첫 번째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탱커 선수도 클래시를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운터 전략이 굉장히 크게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는 모습을 처음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가 차라리 빼고 다른 오퍼레이터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무기고 쪽을 확실하게 밀고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경원실에서 막는 제스처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은 1대0 그러면서 조피아를 IQ로 바꿔주는 스웨백 선수 여기서 IQ를 가져온다라는 거 뭐 에코 같은 요원들에 대한 뭐 직접적인 카운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2층 공략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ADS 제거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BST 선수들을 보면은 2층을 할 때 무조건 마에스트로 에코 결국에는 뭐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오퍼레이터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위플렉 선수가 IQ를 통해서 스펙터로 키를 내려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또다시 한번 또 BST도 트랩도어를 이렇게 제거를 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압박도 심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바닥 작업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렇죠? 이제 사무실 바깥쪽에 있는 트랩도어까지 저렇게 꽤 주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는 1층으로 들어가서 바닥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공격팀을 잡을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자 일단 애쉬 드림을 넣어주고 있고 일단 1라운드에 기반해서 BST는 물론 이제 앞에서의 이런 줄다리기도 신경 써야 되지만 측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공격치 로머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에코 드론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해주었고요. 일단 IQ 안쪽 드론 넣어주면서 시야 혹시라도 2층에서 1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1층에 로머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로머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순식간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걸 또 빠르게 뚫는 와중에 계속해서 IQ 1층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드론 이동합니다. 스모크 쪽방에 위치한 것도 확인해주었고 빠르게 들어가서 제거는 안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제거됩니다.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하죠. 계속 예티 선수가 1킬. 자, 카피탕이 빠르게 잡히면서 클래시에 대한 가젯을 통한 압박은 좀 힘들어졌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조피아도 없는 상황에서 탱커 선수의 클래시를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지만 스위플렉 선수 다시 한번 바닥에서 에코드론을 보고 있던 에코를 잡아냅니다. 요기 드론. 그러면서 클래시까지 사망. 애쉬가 돌아오면서 1킬. 자, 스위플렉 선수도 다시 한번 마무리. 리미트 선수 혼자 남은 상황에서 자 넬루 선수와 1대1 상황 자꾸 꺼내들고 부상시키고 마무리 짓지만 지금 이미 설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설치 성공. 스모크 해야 될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틈 사이를 엠비 선수가 돌면서 리미트 선수를 마무리해주네요. 자 계속 측면으로 돌아가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 계속해서 이런 돌아오는 적들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자신들이 적들의 허점을 찌르기 위한 측면 돌파가 잘 먹히고 있고 이렇게 2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능력을 잘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티 선수가 사실 이제 헤디 선수의 카피탕을 잡아내면서 클래시가 더욱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스위플렉 선수의 IQ가 이제 바닥 작업을 들어가면서 에코들도 부숴주고, 심지어 그 에코 자체까지 잡아내주면서 많은 차질을 생기게 되었습니다. 트랩도어를 이제 뚫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으로 결국은 이제 활용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에서 2대 0, 그리고 다시 한번 2층 무기고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무기고 막아주고 있긴 한데, 측면에서 돌파해오는 적들, 그리고 정면에서의 줄다리기. 첫 번째 라운드는 측면 돌파에 무너지고, 두 번째는 정면 돌파 줄다리기가 실패한 와중에, 자, 둘다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면서 막아낼 수 있을지. 일단 양쪽 다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것은 BST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방어팀의 온갖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멘티스가 되게 잘 활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라가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지금 경원실을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생각이 없다면은 BST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탱커 선수가 지금 이제 예티 선수가 잡았죠. 클래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기고 쪽 외부 코스는 일부러 나가서 한번 조금씩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해주는 상태에서 경원실 내부 안에서 어느 정도 수비를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멘티스 FPS 입장에서 까다롭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대방을 강제로 사무실로 돌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위쪽에서부터 노태장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 자, 클래시 바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외부 한번 나갔다가 들어간 예티 선수. 이브라이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서마이트의 발열 서포가 그냥 함께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리미트 선수 이번에는 잘 막아낼 준비하고 있죠. 자, 경원실에서부터 막아주고 있고, 자, 아래쪽으로 아 근데 드론 너무 많이 굴러다닌대요? 드론이 정말 둔돌하게 그렇죠. 이거 여러 빨리 뺏어야죠. 대가 봐주고 있고요. 자, 결국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리미트 선수 탈출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방금 전보다는 천천히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저기서 압박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클래시 아직 멀쩡 있고, 원체 선수가 일단 부상하지만 닐로 선수가 먼저 리미트 선수를 뚫어줍니다. 스모크 잡히고 애쉬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닭은 여전히 1층에서 대기 중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층에 로밍을 하는 닭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죠? 예티 선수 앞으로 나왔다가 닐로 선수에게 처리당하고요. 마이스트로가 일단은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EMP 들어오죠. 다시 한번. 그중에 애쉬가 1킬 추가 아, 들어오는 그렇죠. 애쉬를 탱커 잡아냅니다. 선수 더블킬 해내면서 3대 2 상황. 결국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상대방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거 위험했죠? 세븐치킥. 아. 미스 선수가 질식 화살과 함께 마무리. 헤디 선수가 쓰러지기 전에 자신의 질식 화살을 발사했고요. 자, 그래도 탱커 먼저 선수 닭.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여기서 헤디 선수의 카피탕을 잡아냈다면은 1대 2 상황으로 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1대 1 상황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순간. 자, 결국에는 꿈은 허사로 돌아가면서 3대 1 상황. 아, 설치 각을 내줄 수밖에 없죠. 감각적으로 월뱅을 봤지만 조금 더 안쪽에서 설치했던 MB 테러 선수 설치 성공 이후에, 자, B 지역 폭탄 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닭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려고 하지만, 서마이트와의 신경전.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 보고 헤디 선수가 커버해주는 각도 잘 만들어주고, 이제 아예 뒤로 빠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최대한 자신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게 만드는, 자신의 사선 쪽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고 있죠. 여기서 아, 닭이지만 다시 끌려면은 올라오지만 근접 서마이트가 공격을 합니다. 마무리. 여기서 굉장히 조금 아쉬웠던 게, 결국에는 이제 헤디 선수를 잡아내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카피탕을 잡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스모킹 데이 선수 또한 바닥 작업을 들어가려는 이제 애쉬를
이제 또한 잡아낼 수도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둘다 부상에 그치면서,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3대 0 라운드를 내주게 되었지만, 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신중함을 기하고 있었다면은 잡아낼 수도 있었던 상황. 결국에는 오히려 본인들의 5대 3 상황까지 밀고 갈수 있었던 상황이란 걸 기억을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멘티스 진짜 BST가 조금씩 적응하면서 막으려는 시도를 보여줄 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에 순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 이제는 아예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택까지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이런 자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같은 위치를 막으면서 BST 흡사 자, 준비된 전략이 몇 개나 있는지 계속 시험해 보는 것처럼 자, 네 번째로 무기고 방어를 들어갑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뭐 바꿀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국경이란 걸 생각하는데 본다면은, 사실 이제 2층 무기고와 기록보관소 만한 장소가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로 차라리 이제 정석적인 본인들의 전략을 활용하기보다 조금 더 자유분방함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정석적인 모양새를 많이 취하고 있는 멘티스 FPS에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잘 먹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비트 선수가 카베이라를 선택한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차라리 뭐 엘라 같은 오퍼레이터 혹은 비즈를 활용을 하면서 로밍을 넓게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대 0의 상태, BST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주 변칙적인 전략까지 들고 오면서 아예 템포를 180도 바꿔주긴 했는데 화력전을 끄고 가면서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탱크 선수 약간 공사하다가 체력이 좀 빠지고요. 아직까지 멀리서 드론을 굴려주고 있는 엠비테일러 선수의 서마이트. 저 이거 동계 들어오는 소리는 들었고요. 아, 이거 뒤잘 돌고 있거든요. 이게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크레모어. 아우, 근데 이거 소리 들었나요? 내부 아, 선수 알리바이가 어떻게 들었죠? 여기서 뉴런 선수에게 처리되고 맙니다. 약간 뒤로 돌아오는 로머의 시도는 일단 1차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요. 자, 하지만 리미트 선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반대로 돌아주면서 경호원실로 입장을 하고요. 자, 공격은 두번 들어갈 카베라가 수 이번에는 있거든요. 자 같은 루트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일단 드론 제거해 주고요. 아, 네, 이거 스모킹 데이 선수와 지금 입장이 겹치죠? 아, 이거 드론이 또 이번에도 놓여진 것 같습니다. 아, 같은 위치 그렇죠. 드론이 1층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네요. 일단은 3대 0의 상태에서 로머 전략을 써보긴 했습니다만 예이거 이제 클래시까지 잡힌 상태에서 여전히 카베이라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마이스트로가 아 이거는 안쪽에서 마이스트로와 함께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지금 결국 헤디 선수와 OCN 선수, 오니찬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4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렇게 분수대와 경호원실을 뚫어놓고 더군다나 이제 다시 한번 또 경호원실에서 1층 메인 로비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당할 뻔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일로 선수가 어떻게 알았나 싶었더니 의자 뒤에 드론을 두고 올라오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었네요. 일단 4대 0. 자, 뭐 4연승 가져온 가운데 드디어 환기실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2층을 마지막 방어 라운드에 와서 포기하고 자, 여전히 카베이라 클래식 꺼내 들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카베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카베이라를 꺼내 들었다가 조금 더 유용한 오퍼레이터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식스픽은 예티 선수가 사용을 해줍니다. 자, 글라즈 마에스트로, 다글 마에스트로로 바꿔주고 애쉬를 글라즈로.
마지막 방어 라운드 BST 1층에서 뭐 계속해서 클래시를 활용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카베이라라든지 아까 전에 실패했었던 이런 3루머가 아닌 카베이라를 활용한 이 한 명의 약간 로버틱화 요원을 어떻게 활용해줄지가 뭐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활용도가 사실 이제 이런 멘티스 FPS 같이 드로닝에 잘 굴려주는 오퍼레이터들, 아 그니까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좀 많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자, 리미트 선수 이번에 또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조목이네 지금 스팟에 샷건을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만났을 때의 화력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무기긴 한데. 어, 탱커 선수 이거 스폰 킬? 제 시야에는 아직 원자 선수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데 아, 그냥 서로 비껴 나가네요.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경원실 이번에도 드론 굴려주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런 식으로 혼자 막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죠. 이동을 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넬리오 선수가 급하게 사격을 하다가 베디 선수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캡탕 사마 빠르게 이동해주면서 일단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아, 이런 실수까지 강요를 해주곤 있습니다만 아 이거 EMP 때문에 지금 전자기기 꺼져 있거든요? 그렇죠? 잘 봤죠? 탱커 선수? 오! 탱커 선수! 그럼 헤드샷 만들어주면서 5대3까지 자, 드디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BST 그리고 뛰어나 어폭으로 바탕으로 뒤에 다운까지! 아 하지만은 아 오인찬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캐널라이즈 선수가 들어와서 슬프 선수 잡아주고 엠비텔러 선수가 누워있는 가운데 글라즈 여기서 아 근접 공격할려지만 안됐죠. 자 BST 이번에는 되게 휴게실에서 강력하게 막아주는 전략을 통해서 일단 멘티스가 팀킬이 먼저 있긴 했지만 거기서부터 자 계속 이어지는 특히 탱커 선수의 방어로 인해서 일단은 1라운드 가져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멘티스 FPS의 본인들의 실수는 제쳐두고 BST가 잘한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방금 전 이제 네일로 선수가 크래쉬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EMP를 던졌으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10초 동안 전자기기 장비를 사용을 못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다가오는 동안 그 방패에서 다시 한번 권총으로 바꾸기에는 이번에 이제 버그로 판명이 되었죠.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스왑이 되면서 무기가 채 보이기도 전에 사격을 먼저 하는 버그가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근접인 상황에서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기를 바꾸다가 이제 빠르게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EMP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탱커 선수가 반응을 하면서 입구 앞에서 넬리오 선수의 대처를 잡아내주는 모습까지 사실 이제 이렇게 탱커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백업이 나오지 않았다면 크래쉬가 굉장히 허무하게 잡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멀기는 하지만 4대1로 자,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하는 BST입니다. 자, 카베이라를 오니테 선수가 여섯 번째 선택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본인도 카베이라를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똑같이 스팟을 들고 대기해주고 있고 일단 로밍 루트를 분수대에서부터 뚫어주면서 경원실을 중심으로 막는 플레이를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쵸. 사실 이제 뭐 프로리그 대회부터 뭐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다 보시게 된다면은 국경에서의 이제 멘티스 FPS의 움직임은 모든 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수대와 더불어서 이제 경원실 움직일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트랩도 뚫어준 상태에서 1층까지 아 가주는 모습 보여준다고 했는데 원장 선수 드론 굉장히 꼼꼼히 관리 잘해줍니다. 계속 들어가주고 있는데 댄스 레버릭 굉장히 잘 넣어주고요. 아마이트 라펠 중의 상태로 견제를 잘 넣어주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멘티스 FPS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층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브라질리아 전략은 워낙 기존부터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들어간 닐려 선수가 일단 탱커 선수 끊어주면서 아 그렇지 휴게실에서 사무실 쪽으로 저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마이스트로는 악의 눈으로 외부 시야를 잘 봐주고 있고요. 그렇죠. 경원실을 뚫어내고 싶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이제 블랙비어드가 외부로 또 돌기에는 아 이거 결국에는 권총으로 AP 선수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루이종 권총으로 1킬 그러고 나서 5대3 상황. 엠비테로 선수 체력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뭐 리미트 선수도 반피고요. 아 이거 이제 그냥 아예 나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엠비테로 선수 나가서 멀찌감치 돌아서 전에 여기서 저격 성공. 그렇죠.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모킹 데이 선수가 스위플렉 선수 잡아내주고 2대4 상황. 자 먼저 나와봅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조피아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카베이라에게 뗐죠. 철 되면서 카베이라 실피긴 하지만 4대1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남은 스모킹 데이 선수 그러니까 아웃코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마에스트로가 있고 그러니까 네일로 선수도 여전히 휴게실과 경호원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계로 들어가 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카베이라이기 때문에 아하 이거 결국 네일로 선수가 마무리를 하네요. 이번에는 아예 휴게실부터 먹어주면서 외곽에서부터 거센 저항을 준비한 멘티스 말 그대로 화력에 의한 방어 보여주면서 자 먼저 5포인트 가져가고 7라운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5대1 상황 여기서 멘티스 FPS가 승리를 한다면은 이대로 우승 그 아직까지 따라갈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BST 자 이번에 1층 환기실 작업실 정석적으로 선택을 해주네요. 자, 뭐 큰 변수 없이 오늘 계속 국경에서 자 무기고 환기실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기본기에 있어서도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고 그런 변수들 하나하나 자 멘티스가 보여주면서 자 BST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무대에서 멘티스 상대로 이런 경험들을 또 쌓고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되면은 BST 오늘 질지 몰라도 그 다음 경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번에 환기실을 향한 공격 아까 이제 UI 상대로 환기실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잉 블리츠 거기다 이어져서 들어오는 어깨비까지 저는 이거를 스모킹 데이 선수의 블리츠가 빠르게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번 공격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뭐 미라가 없는 상황에서 블리츠를 통한 푸시력 그리고 카날라이저 선수의 인까지 함께 있고요. 물론 이제 레일러 선수의 예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기타 빠른 성광 차라리 연막을 빠르게 집어넣어주고 어느정도 소모시킨 상태에서 AD에서 없다는 거 판명이 되면은 블리츠와 함께 푸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뤄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정석적으로 한다면 사무실에서부터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은 이제 환풍기 한 명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이제 기록 근데 오히려 1층으로 빠르게 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미 코라운 나오고 2층에 있었던 인원 내려오죠. 그렇죠. 엠비테일러 선수 리전 내려오고요. 자 미르카스타 한 던져놓고요. 아 지금 핑카의 부스트를 역으로 활용하는 카스탄. 근데 깔리긴 깔렸는데 좀 많이 깔렸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석적인 팀을 상대로 굉장히 허를 찌르는 대담한 공격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들켜버렸습니다. 자 허를 잘 안 찌르는 팀이거든요. 일단 바로 도깨비 사망해 있는 가운데 밴딧이 여기서 블리츠까지 잡아주고요. 자 이거 슬플렉 선수 뒤로 도나요? 지금 충격술탄 전부 다 사용을 해놓고요. 아 이거 잘 알았죠. 자 예티 선수 월뱅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여기서 1킬을 만회합니다만 여전히 4대3의 상황.
다시 한번 아드레날린. 링의 칸델라까지. 그럼 어느 정도? 자, 이번에 드디어 빠르게 들어가겠다라는 좀 멀리서 화장실 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2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요원까지. 여기서 엠비틀 선수가 1킬 추가, 헤비 선수가 잡긴 했지만 바로 교환됐고요. 환기실 2층에서 자, 봐주고 있나요? 출탄! 자, 일단 엠비틀 선수가 출탄 계속 들어오면서 자, 1킬 자, 다시 들어갑니다. 리타 선수 다시 모습을 보이지만 오지찬 선수가 실근을 잡고 있고요. 정면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엠비텔러 선수 또한 함께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 결국 엠비텔러 선수가 마지막 킬 가져가면서 이렇게 6대1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됩니다.